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신창 초등학교 부근을 한번 진짜 정신없어. 아자. 안녕. 오늘은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와봤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. 오늘의 코스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신창 초등학교부터 제가 살던 집까지 이렇게 하굣길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바로 지금 이쪽이 그 신창 초등학교 후문이에요.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문을 많이 닫아두기는 했지만 밖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. 잠깐 보여드릴게요. 우와, 진짜 오랜만이야. 웬일이야. 지아. 와, 이렇게 생겼어요. 와, 대박. 여기에 방송반이 있었고, 그리고 제 6학년 교실은 여기였어요. 여기. 페인트 칠을 좀 하긴 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네요. 신창초등학교 방송부 출신입니다. 우리 후배님들 무럭무럭체라서 멋있는 사람 되세요. 와, 진짜 바뀐 게 이 빌라 건물들 그대로야. 대박. 아까 그 후문 주차장 옆에서 항상 급식 우유를 이렇게 쌓아두고 그걸 이제 반에서 반장이나 조장들이 당번들이 받아서 각 반에 나눠주고 그랬거든요. 대박이다 진짜. 궁전빌라도 그대로 있어. 대박. 안녕. 너무 반갑네요. 아, 이 동네는 항상 그대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. 은혜 분식. 웬일이야. 여기 시민약국. 시민약국 아직도 있어? 대박이다. 항상 이 시민약국 앞에서 뭔가 약속을 정했거든요. 우와. 근데 약국은 아니고 지금 약간 창고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. 여기가 시민약국. 그리고 녹색 어머니들이 항상 여기에 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끔 해주셨죠. 와,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와, 진짜 신기한 거 발견. 원래 여기가 다 이쪽 라인이 여기가 돈가스 집이었거든요.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러면은 꼭 이 돈가스 집에서 단체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일 파티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미용실하고 카페로 바뀌었네요. 와, 그때는 돈가스집 경양식이라고 했죠? 와, 진짜 신기하다. 이 공원이 있었나? 풍경이 많이 바뀌긴 했다. 커피를 샀습니다. 돈가스집의 추억을 안고. 약간 요 어디쯤이 뻥튀기집이었거든요? 아, 더 앞이다. 더 앞이야. 오. 저기는 원래 금은방이었거든요.
돼지갈비집으로 바뀌었네. 왜냐면 여기 제 친구 고균애였던 것 같은데, 고균애가 금은빵을 했었거든요. 잘 지내니? 이야, 와, 근데 이 길목의 느낌은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, 사실. 여기인가? 여기 어딘가가 뻥튀기 집이었는데, 뻥튀기가 50원에 큰 얼굴보다 더 큰 그거 한 장씩 주셨었거든요. 아, 저한테도 이제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. 거의 18살부터 13살이니까 지금 20년 전인 거죠?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여전히 변치 않는 동네가 있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. 이쪽 길목은 좀 자주 왔었어요. 이따 포장해 가야겠다. 제 소울푸드? 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음식 바로 여기입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정말 소울푸드였던, 그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저를 맞아주는, 지치고 힘들 때 아저씨 아줌마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닭갈비를 먹으면 힘이 나요. 우와, 아직도 간판이 지금 하고 있진 않겠지만 제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인데. 아, 대박. 여기 입구로 들어가서 2층이었거든요. 이 집에서 시장을 가는 길에는 항상 이 피아노 학원을 지났어야 했는데, 그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엄마한테 나도 피아노 배우겠다고 막 엄청 떼를 썼는데, 그때 정확히 겨울이었어요. 5살인지 6살인지 겨울에 여기가 다 얼어있는 빙판길이었는데, 이제 여기에서 막 이 길에 막 들어 누워서 나는 피아노를 배우겠다, 엄마 피아노 학원 보내주라고, 그래서 학원에 다니게 됐죠.